서울 광화문 광장에 검정색 대형 텐트가 설치됐습니다. 박근혜 정부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규탄하기 위해 연극인들이 세운 천막 형태 광장 극장, 이른바 블랙 텐트입니다. 광장 극장 앞에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대형 얼굴상이 등장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존재를 부인해오던 조윤선 장관은 지난 9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추궁 끝에 관련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어느 게 맞아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천막 극장 안에선 개관을 기념하는 공연과 고사 지내기 등 행사가 열렸습니다. 예술인들이 또 노동자들이 시민들과 함께 그 훼손된 공공성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우자라는 의미로 여기 극장을 세웠고요. 공공극장에서 배제했던 예술가들, 연극인들을 모시고 여기서 공연을 올려나갈 겁니다. 예술인들은 13일 오픈 기념 공연을 시작으로 평일 저녁마다 시민을 위한 공연을 이어가면서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진상규명 과정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